최초가 주지봉 68년 시골촌 늪벼가 누렇구나. 농막 늙으니 애로이 추수하네. 나무 하는 부자 숲을 헤치며 오르고 쓸쓸한 골짜기 먼 길 구불구불 하구나. 정상 큰 나무 바람 불고 우뚝 솟아 봉우리 꼭대기 나무 끝내고 잠깐 졸고 서산 어두워 새는 어찌 울은 것이었나. 집 돌아가는 길 가락 시름 겨워라. 이 시는 자작 한시인데요. 68년 부자가 느란 너머라는 곳으로 나무하러 간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럼 바로 해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68 고촌 만도항. 때는 1968년 시골에 늦은 벼들이 누렇게 익었구나. 농녀 야노 혈 추수. 농막에 사는 시골 늙은이가 혈, 외로울 혈자입니다. 홀로 추수하는구나. 초풍 부자 이민상. 가을이 되어 나무꾼들이 낙엽을 주로 긁어 모아 겨울에 땔감으로 사용하는데요. 주로 단풍잎이나 솔잎을 긁어 모아 나무를 하는데 자작나무도 훌륭한 땔감이 됩니다. 부자가 나무를 하러 가는데 이민상 수풀이 많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많은 연료를 구할 수 있어 될수 있으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곡곡창정 곡곡구. 곡곡 쓸쓸한 골짜기는 장정 먼 길이었으며 곡곡구 굽이굽이 굽다 희다 길들이 휘어 있다. 정일교송 풍올립. 정상에는 우뚝 솟은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는데 수령이 100년 이상 된것 같았으며 높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봉두 채신요 면휴. 채신 나무를 마치고 정상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잠깐 조는 장면입니다. 충분한 땔감을 지게 지고 정상에서 부자가 휴식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흘러 서산암, 서산이 어두워진다. 석양이 진다. 해가 져서 캄캄해진다의 뜻입니다. 조제. 새들이 울었는데 울던 새들도 하절. 왜 이렇게 어찌하여 그쳤는가? 날이 어두워지자 새들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기부지기로 여수. 기, 어찌기,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으며, 발화사 또 강조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터벅터벅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여수, 가락이 시름 겨워라. 류자는 음률 여인데요.
노래, 뭐, 창, 흥얼흥얼거림, 중얼거림,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희름겨운데요. 아마도 지게를 진 지게가 무겁고 힘들어서 노랫가락도 수심에 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시간상 대꾸를 이루고 있고 장소는 전반부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 후반부는 정상에서 하산하는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성우운으로 황, 수, 구, 휴, 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초가 나무꾼 노래를 마칩니다.